안녕하세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교에 출석하는 박수영입니다. 이렇게 토론토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 뵙고 또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이정화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게 주신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순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요? 핵폭탄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핵폭탄이 있더라도 그 사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무기가 있습니다. 핵폭탄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대항하여서 이기신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복음 전도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1, 2, 3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캐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기술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을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며 그것이 복음입니다. 또 신약에도 복음을 잘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회복.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 외에도 가장 쉽게 복음을 정리한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인자가 온 것은 구원하려 함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그래서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는 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복음이지요. 그러면 이런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구속의 경륜, 복음을 전달하셨을까요? 복음 전도 188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에 관해 더욱 충분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증거함에 있어 더욱 분명하고 단순한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분명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도
분명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구석의 경륜을 알아봅니다. 예, 그림 보시겠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고요, 사망의 형편에 놓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행으로, 종교로서, 도덕법으로 죄를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자 무진장 애를 쓰지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질 것을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길을 회복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와서 함께 거하게 될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의 인내로서 살아가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새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에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주어지나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는, 그리하여서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고요,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우리에게 이르러 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이지요. 저는 그것을 기다려요. 그것이 저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믿고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순한 것 말고 또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매우 단순하여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 후에도 그분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단순하고 두 번째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8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지요. 감추인 보화, 값진 비유, 가라지, 그물, 누룩, 그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반복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들은 감추인 보석과 같다라고 말씀하지요. 성경 속에 감추어 있는 수많은 셀수 없는 그 보석, 보화. 그것을 우리는 샅샅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캘 수가 있겠죠. 아무리 보화가 있더라도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때에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캐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더 정확히 알아봅니다.
복음이란 우리 인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할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변화, 회복, 해결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그래서 1, 2, 3 복음이란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1번, 인간의 상태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문제들이 해당됩니다. 모든 불의, 추악, 시기, 질투, 질병, 아픔, 사망,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2번 오직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3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1, 2, 3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 속에 있는 복음 찾은 것을 함께 나눠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1번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환란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우리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환란을 크든 작든 종류는 다르지만 환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상태예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부르라, 내게 나오라라고 하는 예수께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졌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믿음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약속이 축복이 주어지나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더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란에 빠진 우리. 그러나 어떤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우리를 건져 주시고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의 변화를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나요?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짐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무거운 짐진 자들, 그래서 쉼이 없는 우리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무거운 짐을 없애주겠다고 하시고요. 쉼이 없는 우리를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께로 나오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것임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상태는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1번과 3번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3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어떤 것이 있나요?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1번 우리 인간의 현재 상태는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세상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믿어라, 독생자를 믿어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이시면 더 분명한 복음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세상의 교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것은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개혁자 30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무엇이 문제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정확히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우리 교회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란 무엇인가? 말씀과 능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버리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인간들이 자신의 무력감을 깨달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준비가 된다 라고 말씀하죠.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첫 번째 되는 전제 조건은 중요한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것.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첫 번째 중요한 단계,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다 알고 계시나요? 깨닫고 계시나요? 그렇게 될때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상태가 힘들 때 낙심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물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물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성경책을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찾고자 하는 눈으로 볼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가요? 불신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돌을 옮기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절 몇 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가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주 안에서 빛으로서 계속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이었지만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나요? 목마름. 네,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 모두 다 갖고 삽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 우리 모두 다 갖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 주십니다.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시겠다 하셔요. 갈급함, 목마름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 구속의 경륜, 복음은요, 이렇듯 몇 개만 찾아봤지만 성경은 전체가 이런 복음으로 관통됩니다. 같이 보실까요? 설교와 강연에 있는 말씀입니다. 빛을 받은 영혼은 영적 통일성을 발견할 것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붉은 황금실을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통일성이 성경 전체에 있다고 하셔요. 영적인 통일성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죽음이나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영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등장인물과 시간과 배경은 틀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1, 2, 3 복음입니다. 이렇게 굵은 황금실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말씀을 복음을 찾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굵은 황금실 복음을 찾는 것은 단순히 성경 통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인내와 깊은 사색과 부단한 기도로서 그 복음을 123 복음을 감추인 보화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나누시는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죠. 이제는 123복음을
도표로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과 두 강도의 모습으로 연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123 복음 도표인데요. 십자가의 가운데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운데 2번 오직 예수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왼편에는 구원 못 받은 강도가 있다라고 연상하셔요. 인간의 상태입니다. 사단의 통치하에 놓여 있는 인물들. 염소의 무리, 어리석은 처녀,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하나님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양의 무리,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믿음의 노독들, 하나님 참 백성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지요. 그러나 복음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지만 우생 숭배일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지요. 이게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속마음이고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는 123 복음을 통해서 정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고자 우리는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이지요. 그러면 123 복음을 몇개 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주어졌나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서지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허물로 영적인 사망에 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안치움을 받은 신분의 상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었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시고요. 우리와 같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 권속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짐을 함께 지어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이렇게 123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입니다. 십자가의 도이고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나누는 귀중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조사에서 교재, 드러난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고자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감추인 보화를 많이 찾으셔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시는 그런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토론토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